안녕하세요. 서목쌤입니다. 제가 이전에 취업 준비생분들을 위한 라이브도 진행을 했었고 면접 컨설팅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많은 지원자분들이 면접 답변을 함에 있어서 큰 어려움 그리고 두려움을 느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면접은요 정답을 묻는 스피드 퀴즈 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질문을 듣자마자 바로 빠르게 대답을 해야 된다, 튀어나와야 된다 답변이 라는 그러한 강박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면접은요 면접관과 지원자가 질문을 주고 답변을 하면서 면접관은 지원자가 우리 회사에 걸맞는 사람인지 알아보기 위한 단계, 그리고 지원자는 내가 귀사의 인재가 될 수 있음을 설명하는 혹은 설득하며 합의점을 찾아 나아가는 대화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면접관도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면접장에서 면접관을 한 사람 내지 다섯, 여섯 명 정도를 상대하게 되잖아요. 반면에 면접관은요 다대 1의 입장이기 때문에 면접을 보는 내내 지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그 면접관이 딱 지쳤을 때 여러분들이 다른 지원자와는 또 다른 면모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듣고 싶은 말만 뽑아내서 일목요연하게 답변을 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나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 면접관님을 배려해서 마음에 쏙 드는 답변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구조화된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한다입니다. 국내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에서는 대부분 역량 기반 구조화 면접 기법을 도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원자가 회사에서 원하는 역량, 즉 인재상에 부합하는 사람인지 알아보기 위해 정해진 질문 순서와 기준에 따라 구조화해서 질문을 하며 심층적으로 지원자의 역량을 분석하는 거죠. 제가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2019년부터 항공사 승무원, 공기업, 일반기업, 그리고 소방공무원 대표 강사로 일을 해오면서 현직 면접관님과 실전 면접 시뮬레이션을 해오면서 알게 된 체계입니다. 여러분들은 면접관님들도 면접 관련된 교육을 받는다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면접관들의 편견이나 취향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인 질문과 기준으로 지원자들을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구조화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차분하게 잘 이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기본적인 질문 이외에 경험형 질문 그리고 상황형 질문에서 구조화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해나가는 것입니다. 상황형 질문은 롤플레잉이라고도 하는데요. 앞으로 이 사람이 객실 승무원으로서 이런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대처할 사람인지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사실 보통 면접 질문은요 상황형 질문보다는 경험형 질문을 더 많이 질문하십니다. 구조화된 경험형 질문은요 이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스타 방식을 적용해서 상황, 과제, 행동, 결과를 유도해 지원자가 회사에 부합하는 인재인지 검증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 질문을 던지고 그에 따른 답변을 하실 거잖아요. 거기에 이어서 탐침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탐침 질문은요 여러분들이 소위 알고 계시는 심층 질문 그리고 꼬리 질문, 추가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조직 생활에서 갈등을 겪은 적이 있는지, 그때 본인은 어떻게 그 갈등을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했는지, 그렇다면 지원자는 어떤 일이 있었고 저는 어떻게 해결해 나갔다라고 답변을 하겠죠. 그럼 여기에서 구체적인 질문이 들어가는 겁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나요? 또는 그 당시 본인의 역할은 무엇이었나요? 이 일을 계기로 본인이 깨달은 점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구조화해서 하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에 걸맞는 답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위의 방법이 정말 다수의 기업에서 사용하는 구조화된 질문 방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굉장히 이론적인 부분을 다뤘는데요. 이론을 다루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실 면접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돌아간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이에 여러분들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만 구조화된 질문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고 집요하게 파고들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아, 면접관들도 면접을 보기 위해서 교육을 철저하게 받으시는구나, 면접도 체계가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답변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선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으로서 지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으로서 갖춰야 될 역량 그리고 인재상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인재상 칼맨십을 한번 보면요, 여기에서 뽑아낼 수 있는 키워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배려심, 국제적 감각, 성실함, 협동심,
뛰어난 적응력, 안전에 대한 경각심 등을 키워드로 가려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대한항공이 원하는 인재상 중 여러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역량, 즉 키워드를 뽑아내셨다면 다음으로 하셔야 되는 것은 바로 본인의 역량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험입니다. 그 경험도 세 가지에서 네 가지 정도로 줄여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직 내에서 겪었던 갈등 사례, 협동 사례, 살아오면서 겪은 피해 사례, 성취했던 경험, 도전했던 경험에 대한 내용 정리를 해두는 겁니다. 다만 면접관님이 그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라는 언급을 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장황하게 구체적으로 구구절절 1분, 2분이 넘어가라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굳이 시간으로 제한드리자면 약 35초에서 40초 정도 사이에 답변을 끝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실수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인의 가장 친한 친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라는 질문에 네, 저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친하게 지내온 김수정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저와 같은 학교를 나와 가장 친하게 지내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지금 강남에 있는 로펌 회사에서 비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얼굴이 많이 닮아서 자매냐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저와 닮은 점도 많습니다. 이 친구는 어릴 적부터 계획성 있는 삶을 살아와서 저 또한 옆에서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회사 내에서 인정을 받으며 최연소 과장으로 진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면모를 보고 저 또한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이 된다면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서 기사의 무한한 발전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얼핏 보면 질문에 대한 답변 잘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질문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친구는 나의 거울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친구를 보고 이 사람의 성품이라든지 인성을 파악하려는 질문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제가 이전에 보여드린 예시의 답변이 왜 안 좋은 답변의 예냐? 바로 첫 번째, 너무 장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필요한 설명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본인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불필요한 포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저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친하게 지내온 김수정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저와 같은 학교를 나와 가장 친하게 지내는 친구입니다. 어릴 적부터 얼굴이 많이 닮아서 자매냐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저와 닮은 점도 많습니다. 이 부분들 굉장히 불필요한 내용들입니다. TMI라고 하죠. 두 괄씩, 즉 본론부터 말씀 주셔야 됩니다. 제가 수정한 내용 보실게요. 네,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고 책임감이 강한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친구는 어린 시절부터 부정적인 말보다는 어떠한 일을 할 때 할 수 있다, 해보자 라는 말을 항상 입에 달고 사는 친구입니다. 그 덕분인지 가장 가까이 지내는 저로서는 좋은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었고 저 또한 대학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어차피 해야 한다면 즐기면서 최선을 다하자는 가치관이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구조화된 질문이 들어간다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본인만의 긍정적인 성향과 책임감을 이용해 업무를 이끌어갈 수 있었는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라는 질문도 할 수 있겠죠. 위의 내용을 보면요. 친구에서 저로 주어만 바꾸면 내 PR이 되는 거예요. 저라는 사람의 성격적인 장점, 그리고 가치관은, 그리고 역량은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에서 친구로만 주어가 바뀌었을 뿐 나에 대해서 면접관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면접관님이 과연, 정말 과연 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많지 내 친구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많으실까요? 이러한 질문들이 들어오면요 눈치 없이 친구의 인생사를 줄줄줄줄 두서없이 말하는 경우는 없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안 좋은 일 가지고 와서 보면요 마지막에 또 포부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질문에서 앞으로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으로서 어떤 승무원이 되겠다 아니면 포부 말해달라고 한 적 있나요? 없잖아요. 불필요하게 굳이 자기적으로 입사업 포부를 간략하게든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마지막 마무리로 포부를 사용하실 수 있는 거는 자기소개, 지원동기, 입사업 포부 정도에서 본인의 포부를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굳이 다른 경험형 질문이라든지 상황형 질문에서 마지막 포부를 곁들여서 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경우는요. 바로 구조화된 질문이 들어왔을 때겠죠. 추가 질문이 들어왔을 때예요. 앞으로 지원자가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으로서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을 때 제가 실제로 우리 수강생분들에게도 계속해서 훈련하는 부분이고요. 항상 당부하는 말이거든요. 면접은 여러분 대화입니다. 핑퐁 핑퐁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면접 준비 많이 하신 거 알고 있어요. 그 모든 준비한 것들 다 면접장에서 보여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쌓아온 이력, 경험, 자격증, 어학점수 이 모든 거는요 서류에서 이미 증명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서류 합격하셨잖아요. 면접관님도 이력서 다 보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괜히 오버해서 어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앞에 있는 면접관님도 사람입니다. 이기적으로 내 말만 들어달라고 쏟아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시는 겁니다. 그런 진정성이 있는 답변을 하는 지원자를 한 번 더 눈여겨보실 거예요. 여러분 아마 우리 수강생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욕심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면접을 볼 때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에 걸맞은 역량, 그리고 경험을 토대로 한 스토리텔링, 면접 답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아직도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정말 많거든요. 지금 기본 질문에 대한 답변 연습하는 것조차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요, 조만간 라이브로 여러분들의 궁금증, 어려운 부분 해소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항공 임원 면접 대비반에 대한 문의가 정말 많거든요. 접수는 미리 하진 않을 거예요. 미리 강의를 하진 않을 거고 접수는 대한항공 1차 면접 합격자 발표가 나는 날 수강 신청을 시작할 겁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더 먼저 경험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불합격,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 후에 오는 좌절감은 모두가 같을 겁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저도 앞으로 수많은 실패를 겪을 거예요. 저는 이게 오히려 기대가 됩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하고 그에 따라 무너지고 다시 우뚝 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게 될지, 그로 인해 얼마나 단단한 사람이 될지, 그리고 현명한 사람이 될지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의 편에 서서 좋은 정보 다시 안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